아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뭡니까, 이거. 11번 체포된 여성 범죄자. 머그샷 왜 이렇게 섹시하냐? 배우 같아. 머그샷 완전 섹시하네. 범죄 존나 저지른 23살 여자애래. 차량절도, 총기 탈취, 경찰 위해하고, 절도하고, 테러 위협하고, 스토킹하고, 총기 불법 소지하고, 총기 절도하고, 보호관찰 위반하고, 작물 취득하고, 마약 도구 소지, 불특정 약물 3급 소지, 불법 촬영하고, 강도 저지르고, 11번 했어? 야, 이 새끼, 이거 정말. 진짜, 할리퀸 그 잡채네. 표정도 뭔가 할리퀸 같아, 맞지? 신봉선님, 유재석과 안 맞아. 놀면 뭐하니 하차했다. 저격하는 거야? 신봉선 예전에 유재석과 함께한 해피투게더에서도 제일 먼저 하차한 적 있었다. 놀면 뭐하니에서도 하차했다. 재성이랑 잘안 맞니? 이 정도면 안 맞는 거겠죠? 아유, 유재석 상관은 아니지만 걔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건데. 내가 봤을 때이 상황이 서로서로 불편한 상황이다. 항상 예능할 때 느끼는 거는 다 같이 끝나면 제일 좋은데 한 명만 나가리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다. 서로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언짢다. 유재석 vs 박미선. 지금 좀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박미선 언니가 더 좋아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놀면 뭐하니의 출연진에 대한 뭐라 그러지? 권한을 유재석 아저씨가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놀면 뭐하니도 엄연히 PD가 있고 그런 건데, 여기서 뭐, 속 까졌다 그래가지고, 왜 유재석을 저격함? 이해가 안 가네. 아, 유재석 빼고 다 잘렸어? 아, 유재석 원탑 체제? 1인 체제? 아, 입김이 세다. 진짜 서운했는지 박미선 고르고 거짓말 탐지기도 진실로 떠버렸다. 불만을 다 토로하고 싶어도 신격화가 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불만만 얘기해도 매장당에 존나 답답할 듯. 방송마다 인맥을 꽂는 거 보면 참 그렇더라. 아니, 그럼 지금 놀면 뭐하니는 지금 누구누구 나오는 건데? 근데 시청률이 저조했기 때문 아니야? 주은희 씨, 이경 씨, 박진주 씨, 이미주 씨 이렇게 다섯 명이네. 하하 씨까지 여섯 명이네. 아, 주우재님 이번에 들어갔구나. 박진주님은 남았고, 이희경님도 남았고, 미주님도. 아, 정준하 아저씨랑 신봉선님만 빠진 거잖아. 음에서 올린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뭔가 새로운 바람을 넣기 위해서였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도 뭐 시청률 꽤나 잘 나왔었네. 오, 6%까지 찍고 막 이랬었네. 미주랑 주제가 유재석 라인을 시계 탔더라. 근데 미주는 잘하던 것 같던데요? 뭐 제가 예능 프로그램 보는 건 아닌데. 이 사람 특징, 항상 잘 웃음, 그리고 뭔가 약간 좀그 백치미도 좀 있어 보이는데, 악의도 없어 보이고, 이미지도 나쁘지 않고, 솔직하고, 털털하고, 그렇던데? 그래서 이미지가 좋던데? 하하가 노잼 아니냐? 아니지. 하하님 없으면 이거 진짜 저 강호동 아저씨 옆에 이수근 아저씨가 있듯이 유재석님 옆에 하하님이 있어야 돼. 하하 아저씨가 그 주는 그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미드필드 같이 이렇게 뭔가 좀 밸런스를 조절해주고 그 뭐랄까?
그 중원에서 활약하는 이 하하의 이거는 이 예능감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예알못들이야. 하하 없으면 큰일 나 이 프로그램은. 서폿으로 자기가 웃기는 역할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진짜 하하 아저씨가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엄청 막 기쁨에 눈물 질 듯.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미움도 많이 받고 괜히 안 웃기다는 노잼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하하야. 그러니까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 프로그램 내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게 하하라는 거지. 그 예알못들은 잘 모를 거야. 나 같은 예잘알들은 무한도전 다 챙겨보고 이랬던 사람들은 알지. 그 하하님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관의 무게 같은 느낌을. 그냥 옛날 무도랑 똑같은 커뮤에서 이간질하고 댓글로 파내리고 그런 거 심하더라. 그럼 티키타카도 계좌라고. 그 사람이 떠나야 방송이 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악물고 버틴다고? 무도 한창 힘들 때도 하하가 엄청 잘 받쳐주고 잘 살림. 아니 딱 말할게. 예능인들이 왜 아직도 이경규 아저씨, 뭐 강호동 아저씨, 유재석 아저씨, 김구라 아저씨, 김용만 아저씨, 뭐 신동엽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도 예능판에서 꿰차고 있는 줄 알아? 그들의 입김이 어마어마하면서? 아니야. 이들만큼 잘 치는 사람들이 없어서인 거야. 인재가 없어서. 인력난이야 예능판은. 예능판은 인력난이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계속 이게 지금 MC들이 안 바뀌고 계속 그러고 예능판들이 계속 지금 저 이어지고 있는 거야. 고일 수밖에 없는 구조. 잘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대 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당연히 기존에 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인 거야. 카페에다 이런 비응신 글 쓰는 놈들 참 밉다. TV도 잘 안 보는 셋. 아 잠깐만요. 아니 우리 코빡이들 왜 이런 어줍잖은 정말 인생 넋두리 하는 비응신들 글에 자꾸 대답을 해주고 대꾸를 해주냐. 바보들 아니야. 그냥 씹어. 이런 거는 뭐야. 군대 훈련소 때문에 방송 내내 못 봐갖고 TV로 코트형 노래만 애들이랑 합의 보고 뭐 자기 전에 하루에 네 번씩 듣다가 자대에 왔다. 1병 2병 동기 아이였고 맞선님이 상병부터 했는데 군대 가갖고 지금 뭐 저기 징징거리는 징징거리구만. 아이 뭐야. 군대 TV 어딨어 이 개새끼야. 그냥 징징거리는 넋두리 글이야. 글에 또렷한 어떤 그게 없잖아. 심지가 없잖아. 방송도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서러워요. 3월 되면 제가 왕고인데 그날이 올까요? 에이 개새끼 정말 씨발 어쩌라는 건지라는 반응이 나오는 글들은 쓰지 좀 마라. 아이 뭐냐 이게. 여기다 댓글은 뭔 연병하고 주렁주렁 달아놨어. 내가 딱 지금 보지 않았지만 댓글 내가 딱 내려볼게. 이 새끼 비엔나 줄줄이 소시지 마냥 자기한테 관심 1g이라도 주면 거기에다 댓글 다 달아놨어. 그래서 댓글 62개일걸? 봐봐. 야라이 개새끼야. 맞잖아 내 말. 이 새끼 외로운 거야. 병신같은 새끼. 아유 씨팔 새끼야. 꺼져. 들러붙지 말고 이 개새끼야. 내 팬카페야. 왜 이 SNS도 없이 친구도 없나 이 새끼는. 이거 씨발 짜증나는구만. 징징거려. 아 이런 글은 난 싫어. 나는 이런 집단지성이 어디에서 발휘가 됐으면 좋겠냐면
우리 여러분들 뭔 사고 당하거나 우리 여러분들 지인이 막 겁나게 아프거나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우리 외할아버지가 너무 아파갖고 지금 피를 수혈 받아야 되는데 나는 좀 더 카페가 그런 식으로 쓰였으면 좋겠어. 내가 SNS에다 글 올리는 것처럼 내 일상 글 올리는 건 당연히 내 팬카페니까 나한테는 허용이 돼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 나 이번에 뭐 골든구스 살 건데 이 신발 이뻐 저 신발 이뻐 나가 뒤져 이 개새끼야 좀 그런 걸 좀 쓰지 마. 핑크도 아니고 왜 그래. 남성성을 잃어버렸나. 웬만한 그런 고민들은 내가 스스로 다 답을 알고 있고 그런데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 나 진짜 나 너무 싫어. 유사 존목질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인생의 그런 아주 조그마한 넋두리 같은 것 좀 하지 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SNS가 있잖아. 하지 마. 그 답글도 달아주지 마, 여러분들. 그 관심 그거 1g 줘갖고 뭐 할 거야. 전마가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것 같아. 아니야. 점심 뭐 처먹을까? 이런 것도 좀 대꾸해주지 말고. 사실 난 저런 글 쓰는 애들보다 댓글 달아주는 애들이 좀 이해가 안 가. 참 이타심이 넓어서 그런 거지. 나랑은 다르게. 그 조선 이 새끼 그 저 마트에서 칼 구매하고 이런 모든 CCTV에 이 새끼의 그 동선에 대한 정황들이 다 드러났더라고. 요 새끼가 마트 들어가갖고 시칼 두 자루를 훔쳐. 바지춤에 꽂고 상의 내려가지고 숨기고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주 계획적이라는 거지. 나는 얘가 우리 동네 지금 청라잖아. 여기서 조금만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거암이 나와. 거기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는 게 난 소름 돋더라고.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노동판 전전하던 새끼였는데 돈을 왜 못 모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뉴스에 나오진 않죠. 내 뇌피셜이지만 높은 확률로 이 새끼는 그 바카라 같은 거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 나는 토토나 막노동판에서 하루 벌고 하루 벌어 먹지만 거기 안에서도 거기 탈출하는 사람들은 돈을 모은단 말이야. 젊디 젊은 놈이 뭔 세상 살기 좆같다 그래가지고 참 불특정 다수에게 한 명만 걸려라 해가지고 그냥 랜덤 저격 해갖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그냥 갔다가 바로 그냥 칼부림 났잖아 개새끼가. 요거 그 택시기사분이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있던데. 내가 어제 보여줬었나? 아니지?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안 보여줬어요. 이거 저기 내가 아마 실베겔에서 봤을 거야. 찾기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러니까 내가 설명만 해주자면은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훔쳐갖고 택시를 잡아. 그래가지고 저 신림사거리인가 뭐 거기 가달라고 얘기를 해 택시기사한테. 그래서 뒤에서 택시기사가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부스럭부스럭 거리길래 그래가지고 왜 뭐하나 이렇게 더 보려고 그랬는데 아저씨 운전은 집중해주세요. 전방 주시해주세요. 안전운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 조선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 건데 이 배때지에 숨겼던 두 자루의 칼 중에서 범행에 쓰일만한 그런 칼을 지가 이제 눈대중으로 보고 고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포장지 뜯어가지고 칼 한 자루는 그냥 배때지에서 빼가지고 그냥 놔버리고 하나는 포장지 뜯겨진 채로 그 포장지 있는 상태에서 놓고 그러고 문 열고 도망간 거야. 그 차도 교통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택시기사가 못 잡은 거야. 그냥 넘어갔대. 이제 그러고 나서 아주 계획적으로 일어난 범죄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죄다 CCTV 찍혔더라고.
어, 홀란드 귀엽다. 맵혀서 직원한테 인사하더래. 귀엽노. 남편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본 아내의 반응.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탄광에서 일하는 모습 보고 아내가 울부짖네. 저게 옳은 부부지? 안 그러냐 여자들아? 대답 좀 해봐라. 응? 저게 올바른 부인의 아내의 모습 아니냐? 여자들 대답 좀 해봐라. 어? 빠개지 말고. 응? 대답도 안 하네. 와, 86인치 TV야? LG UHD? 얼마야? 86UM80 검색해봐, 얼만지. AITV네. 싱큐. 얼마? 224만원이야. 어? 얼마 안하네 생각보다. UM 맞아요. 86 UM 80 안 나오는데 이게? 86 UM 80 이거 맞는 것 같아요. 230만원. 224만원짜리.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다잉. 아, 요즘 막 돈 천만 원짜리 막 TV 이런 것들 많아갖고. 우아양 꺾이는 거 봐라. 인구수 14만 명 증발했네. 2015년도에 비해서 광주광 역시. 와, 광주도 완전히. 광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애초에 이제 지역 토박이들이 이제 쭉 거기서 사는 경우가 많지. 광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인프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남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잖아. 어. 1등 도시잖아, 광주가. 광역시요. 3만 명 증발했고. 대전광역시. 여기는 9만 명 증발했고. 부산. 부산이 미쳤네. 부산. 와, 거의 20만 명 증발했어. 울산은 8만 명. 대구. 대구는 14만 명 정도 증발하고. 이러다 정말 서울민국 되는 거야. 어떡할 거야, 진짜. 어? 전에 어디 뭐 관광지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랬었는데. 관광지?
우리나라 어떤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 뭐 장 그 거기 뭐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면 좋다 뭐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넘어가자. 쑥 먹인 돼지 삼겹살 1인분에 18,000원. 쑥 먹인 돼지 목살 18,000원.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저희 2인분 시켰는데 네네 이게 2인분이에요. 구워야 되니까 대가리 치워주세요. 야 소주 한 잔에 한 점씩만 먹어. 아우 쑥 마늘 포도 인삼 사과 미나리 양파 베리시치 페리시치. 아니 근데 이럴 거면 엉생가 그냥. 어 아니 저기 뭐 저 명륜진사갈비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대박집 가면 그만이지. 고급 프리미엄 삼겹살은 비쌀 수밖에 없어. 거기서 쓰는 그 숯 자체도 비장탄 같은 거 참숯이나 비장탄 이런 최고급 숯만 쓰고 걔네들 화력도 어마어마하고 걔네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불 피우는 사람, 서비스하는 사람 뭐 저게 다 따로 있어. 밑반찬도 나가지 뭐이지. 삼겹살 보통 막 18,000원 막 16,000원 이렇게 하는 데는 비쌀 수밖에 없는겨. 그런 프리미엄 삼겹살을 즐기러 갔으면 둘이서 8만원 정도 낼 줄 알고 가야지. 예. 아니면 그냥 차라리 저 싼 데로 가든가 싸게 먹히는 데로. 그게 맞지. 이거 얼마 전에 BBQ랑 비슷하네. 남친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아빠 코인을 6억 넘게 팔아치운 여중딩. 딸을 실컷 키워놨더니 고3 남친이랑 정분 나가지고 눈 돌아가지고 남친이 회유했구나. 야 너가 아빠 그 휴대폰 좀 갖고 와봐. 코인 돈 좀 털고 여행 다니고 좀 우리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어? 이해해 주시겠지 아빠가. 남친 바로 이 통장 더 저 통장 돌려서 6억 출금해갖고 나머지 돈은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10만원 엔딩?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2022년 2월 7달러 현재 0.1달러 70토막 난 상태 보고 어차피 존버했으면 6억 태운 거 1000만원 겨우 건졌으면 다행. 효녀였노. 이런 비 이런 야 이런 반전이? 피해액 변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인 포인트에 대해 알 수 없다. 어. 그 말도 맞네. 승용차 박살? 작동이 멈춰있는 창원의 한 주차타워. 기계를 손보던 관리인이 열려있는 차 트렁크를 닫습니다. 또다시 열린 트렁크를 닫아가 밖으로 나갑니다. 정확히 5초 뒤 차 위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주차한 차를 받치는 철판입니다. 승용차 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차체는 찌그러졌습니다. 이 철판은 길이가 5에서 6m, 무게는 350kg에 달합니다. 만약 차에 사람이 타 있었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악질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2천만 원을 주고 산 차는 폐차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거 다 차 주인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혹시 저기 내가 타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상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하고.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수리기사나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큰일 날 뻔했죠, 이제. 재밌노. 거진 다 봤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와, 불핑 지수. 아, 팬들이 홀란드 SNS에다가 축구 스타라는 어떤 화제성,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스타 플레이어로서의 이제 후광, 이런 그 인기도 이런 거에 편승하는 여자.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우리나라에도 꽤나 많지. 누구라고 얘기할 순 없지. 근데 이런 거 보고 이제 외국 팬들도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저 사람 진심 아니라고. 축구에 진심이 없다고. 축구 축알못 애들이 유명하니까 그런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핑의 지수 보고 플라스틱이라는 그런 댓글 많이 달았다 그러네. 미안하지만 불핑도 인기가 장난이 아니야. 이 축구밖에 모르는 이 이놈들아. 포스코 다니는 저 블라인드에다가 포스코 다니는 직원이 글 쓴 거야. 직원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지 휴가 왔다고 비키니 입고 찍은 사진 나한테 보내는데 이거 플러팅이냐? 뭐라 그래야 되냐? 저 똥 빨고 싶다고 보내봐. 농협은행 다니는 인간이 씨발 댓글 수준 보소. 전직 걸그룹 멤버랑 매니저가 결혼한 케이스? 오, 진짜? 헬로비너스 출신 윤하결. 묻혀버린 걸그룹이긴 하지만 이런 게 가능하구나.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매니저 얼굴이야? 아이, 진짜. 짜증나네. 아이.